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배운 탄단지 매크로를 어플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를 짧고 굵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유지 칼로리를 측정하는 방법과 체중 증가, 체중 감소별 권장하는 탄단지 비율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유지 칼로리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이 2주간 먹은 음식의 칼로리 나누기 14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TDE 칼큘레이터 넷에 들어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TDE 칼큘레이터에 들어가서 성별, 나이, 체중, 키, 활동량, 체지방률을 입력하면 본인의 유지 칼로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살, 남성, 180에 85kg, 주 5일 운동, 체지방률이 17%인 사람은 유지 칼로리가 2936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유지 칼로리는 다를 수 있기에 찾은 유지 칼로리를 최소 10일간 지키면서 체중이 증가한지 빠진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유지 칼로리를 찾은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체중 증가는 유지 칼로리 플러스 300에서 500을, 체중 감소는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500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체중 감소의 적절한 매크로 비율은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1.6에서 2.7배, 지방은 15에서 25%, 탄수화물은 나머지였으며, 체중 증가에 적합한 매크로는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1.6에서 2.2배, 지방은 20에서 30%, 탄수화물은 나머지였습니다. 오늘은 배운 것을 토대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것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식단 어플은 MyFitnessPal이라는 어플입니다. 제가 다른 어플도 많이 사용해봤지만 MyFitnessPal이 가장 편한 것 같고 해외에서도 이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어플을 스토어에서 다운합니다. 다운을 한 다음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연동 원하지 않은 시에는 계정을 만드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정을 만들 때 간단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체중을 증가시키려고 하십니까? 활동적이신가요? 목표 체중은 몇인가요? 질문 사항에 대답을 해주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작대기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은 어플의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두 개 다 결국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천천히 찾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대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요. 먼저 목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주간 목표를 본인의 체중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당 본인 체중의 1%를 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80kg인 사람은 일주일에 0.8kg를, 60kg인 사람은 0.6kg를 증감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영양 목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탄단지 비율을 조절할 것인데요. 앞서 강의한 대로 매크로를 설정합니다. 체중 감소에 적절한 매크로 비율은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1.6에서 2.7배, 지방은 15에서 25%, 탄수화물은 나머지였으며, 체중 증가에 적합한 매크로는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1.6에서 2.2배, 지방은 20에서 30%, 탄수화물은 나머지였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탄단지의 합이 100%가 되게 만들고 오른쪽 상단에 체크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탄단지 매크로를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이용하신다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램수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매크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 작대기를 누르고 일지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아침, 점심, 저녁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음식 추가에 들어가서 음식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음식 란에 들어가서 본인이 먹을 음식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맛있다 스테이크 2개, 햇반 210g, 삶은 날개 2개를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음식 추가에 들어가서 맛있다 스테이크를 검색해 봅니다. 검색 후에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음식에 대한 매크로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인분수를 2팩을 먹을 것이니 2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맛있다 스테이크 2팩의 매크로는 탄수화물 15.6g, 지방 3.6g, 단백질 46.6g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햇반 210g과 삶은 달걀 두 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검색을 해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체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은 총 칼로리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위에는 오늘 하루 동안 본인이 먹어야 하는 칼로리에서 방금 설정한 아침을 제외한 남은 칼로리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원 모양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차트가 나오는데 이 파란 선이 끝까지 다 차게 만들어주시면 오늘 하루의 매크로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에서는 단백질 175g, 탄수화물 361g, 지방 60g을 더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검색하실 때는 간편하게 바코드를 통해서 음식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요. 음식 추가에 들어가서 바코드 모양을 클릭하시면 바코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바코드도 은근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마트나 편의점 음식에 바코드를 찍으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무료로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MyFitnessPal의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1년에 6만원이며 앞서 말한 듯이 기존 버전보다 더 정확하게 매크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추가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인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검색하지 않고 빠르게 매크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6만원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기본 앱을 사용해보시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몸을 만들고 싶고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라면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면 총 칼로리 내에서 탄단지를 아무렇게나 드셔보세요. 만약 총 칼로리가 다음과 같이 3428칼로리라면 탄단지 비율을 무시하고 하루에 3428칼로리를 맞춰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하루에 어떤 것을 먹고 얼마나 먹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플 사용을 습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을 조금 만들고 싶은 분들은 탄단지 비율을 최대한 맞춰서 드셔보세요. 총 칼로리를 맞춘 상태에서 매크로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5g으로 맞춰서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240g 먹어야 하는데 단백질을 225g밖에 못 먹고 못 먹은 단백질을 탄수나 지방으로 드셔보세요. 세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선수 지망생 혹은 선수라면 당연히 정확한 식단을 해야 하며 프리미엄을 이용한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